네, 잔금 해제할 시간입니다. 양지수 일단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분을 반납했고 지금 코스닥은 하락으로 고개를 돌려둔 상황이죠. 코스닥 쪽에서는 떨어지는 종목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테마 상승 상위권에는 온통 에너지와 관련된 테마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 함께해서 또 눈여겨볼 종목들은 없을지 종목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대표님과 저희 AS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요. 8월 3일에 다뤄봤던 종목인데요.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 10% 정도 나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살짝 하락권 약보합 진행이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추가 전략 주신다면요. 네. 캔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캔 잘 만들겠죠. 이상 없습니다. 예. 끝. 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제 전고점 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물량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배터리 캔 쪽에서 최근에 TCC 스틸이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도 여러 가지 업황 그리고 또 변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소재가 하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스프레드 커지고 있고 그러면 여전히 본업도 그렇고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10%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속 보유 가능하다라는 답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들 들어가 보면요. 오늘 테마 상승 상위권에 도시가스 혹은 겨울 관련주, LPG 관련주 이런 식으로 가스와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요. 미국 내에서도 LNG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좀 돋보였는데 국내에서도 이들 종목이 반응을 보여요. 사실 뭐 에너지 부족은 긴 시각으로 좀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럼 이들 종목 사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테마 대응 정도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사람이 에너지가 좀 있어야죠.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겨울이 오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각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변화, 특히 어제 북미 쪽에서 천연가스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달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고 특히 이렇게 되면 지금 아마 천연가스 수출국 1위가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들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수출 터미널에서 또 수입 그 다 이어가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이에 따라서 앞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나 그에 따른 복합 발전 이런 쪽들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유통회사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GS이나 대성에너지 이런 쪽은 약간 테마 쪽에 무게를 두면서 움직이는 쪽이고 게다가 또 아 우리 성수기다 라는 쪽으로는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게 되면은 약간 대응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는 쪽은 그런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 거야 라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원래 중요한 흐름들은 보통 이제 삼천리 같은 종목 이렇게 꾸준하게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와. 가장 대세죠. 이게 더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런 쪽이나 뭐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부분들 쪽에서 계속 관심은 가지시되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이 성수기다. 이쪽은 이제 겨울과 이제 여름 다 끝났죠. 안 더우시죠? 좀 덜 덥긴 해요. 전 더워요. 네, 근데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는 이제 겨울을 대비하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쪽으로 옮겨보시고 일단 천연가스 관련해서 좀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어부부 반도체가요. 장중 17%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였다고 해도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117% 증가였습니다. 사실 어부부 반도체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LG전자 뭐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전 쪽에 MCU 판매가 좋았다라는 건데요. 이 어부부 반도체 목표가 어느 정도 잡고 대응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회사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한때 저희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MC 박이다. MCU가 아니고 MC 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쪽은 앞으로 쓰일 용도가 많습니다. 게다가 좀 더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가전이나 모든 모바일 기기 또 어떤 스스로 움직여서 자율주행이 간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개념의 MCU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실적 발표하고 또 거기서 약간 슈팅 비슷하게 나온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 그리고 또 산업의 확장세를 생각하게 되면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지금 아마 보유하신 분들 솔직히 물리신 분들이 많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화산업의 확장세 또 특히 이게 끝나고 단순하게 가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기기 쪽이 발달됐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계속 핵심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긍정의 답변 주셨습니다. 시장에 눈에 띄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 대표님이 골라오신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소개해 주실까요? 아셈즈입니다. 트렌디하게 성장 중 어떤 성장이 트렌디한 건지 이야기 풀어갈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친환경 접착 소재. 한 멜트 필름형 접착제를 생산한다라고 하는데 한 멜트 필름형 접착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어렵죠. 네. 네, 회사 이름은 기분은 좋습니다. 아셈스하게. 아셈스. 네. 예. 별거 다 시키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 접착 소재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멜트 하면 쉽게 딱 녹아서 붙어지는 그러니까 필름 같은 건데 거기서 열을 가하거나 살짝 압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접착되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죠. 어느 쪽에 쓰이는 접착제일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신발, 의류 뭐 이런 쪽이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쓰이는데 그게 네. 조금 더 확장되다 보니까 특히 이쪽이 매출이 한 70% 됩니다. 이 정도까지 되는데 태광실업 그리고 또 화승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화승엔터 화성그룹들 실적 잘 나왔죠. 네. 그러면 거기 납품하는 회사도 실적이 좋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런 ODM사 통해서 결국에는 나이키, 아디다스로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요즘 또 소비재 쪽이다 보니까 걱정은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친환경입니다. 말이 친환경이면은 트렌드에 맞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커질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 게다가 자동차 썬루프 쪽의 원단 쪽에서 매출이 한 17%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또 현대기아로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쪽과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중국 여기까지도 공장을 갖고 어떤 지금 트렌드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멜트 접착 필름이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지 싶은데 뭐 신발이나 선루프나 우리 생활에 조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아셈스. 그러면 다음 포인트 가볼게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신발이나 자동차 선루프나 뭐 엄청난 성장성을 저희가 기대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보실 때 성장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딱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좀 수준이 높아갈수록 예전처럼 혹시 아시나요? 그 누런색의 아직도 있나요? 돼지표 50 이런 본드. 물론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쪽에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어제 접착 필름 쪽으로 딱 들어가서 접착이 된다 그러면은 친환경에도 좋고 인체에도 많이 또 무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봤었을 때 수요가 이 트렌드에 맞게 되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쪽이 다들 어떤 실적이나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를 맞춰가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다라고 봤었을 때 특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안에 들어갔을 때 유기용제 이용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이용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 측면 쪽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 눈길이 가는 게 나이키향입니다. 나이키향 쪽에서 무수염색사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친환경 염색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염색 기술도 과거처럼 뭐 화공약품으로 이렇게 담궜다가 하게 되면 얼마나 독합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도 친환경이다. 그러면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쪽에서 나이키 쪽에 들어가는 독점 공급도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미국의 회사 중에 크리컷이라고 있습니다. 상장된 네. 회사입니다. 이 회사 보게 되면 공예 아트크래프트라고 하더라고요. 공예 쪽에서 내가 박민영하고 이쁘게 하트 이렇게 딱 쪄서 찍어내면 그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약간 프린터기 비슷한 크래프트인데 그걸 가지고 노트북에 붙인다. 그럼 뒤에 I love 박민영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예, 이거 하나 예. 네, 이런 쪽에서 지금 공예 플랫폼 쪽에 들어가는 쪽에서 글리터 시트라고 하는데 약간 반짝반짝이는
어떤 붙이는 종이 뭐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만약 고기 쪽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쪽에 독점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본격화되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장 큰 코드가 친환경에 맞는 코드다 보니까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 쪽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고 있는 아셈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사업부에서 지금 따박따박 실적을 내줘서 이 성장 포인트에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매출 성장세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560억 대까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한 34% 이상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12억 대, 한 8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키향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어떤 전방 업체들이 또 실적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납품하는 회사까지 좋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은 매출이 960억, 또 거의 두 배 뛰네요. 이런 쪽에서 영업이익이 200억 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을 보이는데 트렌드에 맞게 성장을 보이게 되면 지금 시총이 1700억 정도 되는데요. 성장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200억 대가 넘어가게 되면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나오는 패턴들의 변화 흐름들을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쪽에서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가격 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한번 실적 나오고 부각 받은 다음에 한 15,000원대 부근에서는 거의 정체입니다. 네. 근데 거래 흐름 봐서는 아직 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 거의 확보가 되고 또 이제 레벨업 되는 시기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15,000원대 정도 라인 쪽에서의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가 이어지고 있는 한 19,000원대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7월 들어서 분위기 꽤 좋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포인트들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종목은 아셈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오늘장 1.7% 정도 밀려나고 있는 티플렉스인데요. 업황 호조에 함께 웃는 기대감 내용들 열어봅니다. 첫 번째는 소재 강자. 사실 이 티플렉스 하면 저는 괜히 공룡 생각이 나요. 뭐 티라노사우루스 막 이런 느낌이 나는데 네. 이 티라노사우루스 치아처럼 이렇게 단단한 금속 관련한 업체죠. 네, 아이 엄마면 당연히 그렇죠. 네, 딸아이인데. 요즘 여자아이들도 공룡 좋아합니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죠? 그래서 티플렉스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스테인레스 쪽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본강 이쪽이가 봉으로 된 형태죠. 거기와 판재, 그러니까 후판식으로 좀 넓게 핀 강재인데 이쪽이 왜 눈길이 가냐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각 산업 쪽에서 1위하는 섹터도 있습니다. 요즘 조선 쪽 핫하죠. 들어가는데 1위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계 선박 플랜트 반도체 같은 부품 소재를 공급한다. 반도체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쪽에서 스테인레스의 유용성은 일단 내구성 좋고 부식 안 되고 또 강하고 이런 쪽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 판재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LNG, 담수화 설비 요즘 핫한 거 다 들어가 있네요. 또 에너지 쪽 관련된 쪽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산업용 소재 같은 경우도 연결이 돼 있을 때 이런 변화는 지금 전방 산업과 함께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기타 소재, 뭐, 티타늄이나, 네. 그리고 또, 니켈 합금 사업도 하는데, 아직,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일단, STS라고 하는 스테인레스 쪽의 강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조선이라던가, LNG 플랜트, 이런 쪽이 지금 전방이라면,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앞서 저희 뭐, LNG나 천연가스가 귀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전방산업 자체가 지금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들이다 보니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조선업인데요. 이쪽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금 LNG 선방용 쪽에 초저온 밸브가 들어갑니다. 이쪽은 이 들어갈 때 이어지는 이 관련된 쪽이 스테인레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부품 소재 국내 1위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 관련된 쪽에서 조선업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것도 애써 지금 시장이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로 볼 수 있을 때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반도체 장비 업체 쪽으로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쪽 쪽으로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AT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서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램 리서치 들어가는 장비사들 쪽에 들어가는 소재도 여기서 스테인리스 강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수혜가 높은 부분들인데 게다가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에 경기도에다 R&D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온다. 수혜가 또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 높겠죠.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봉영광 쪽에서 좀 더 스테인리스 쪽에 강화된 쪽에 400개, 뭐 듀플렉스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석유화학 쪽이나 해양 담수 플랜트 그리고 또 피팅 밸브 요즘 핫하네요. 네, 이쪽 다 들어가는데 그쪽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애써 이쪽을 무시하는 경향, 특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회사 실적도 괜찮은데 저희가 유니온 모트리얼즈 한때 히토류 관련주 쪽으로 네. 희소금속 관련주 쪽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거기 테마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과 같이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아니거든요. 그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금 보여지는 전방 산업과 함께 나오는 실적 구조를 본다라고 되면 훨씬 더 제대로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애써 지금 부각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디플렉스 그러면 말씀 주신 포인트들 저희 기억하면서 실적 전망 한번 볼게요. 사실 전통적인 뭐 전형적인 테마주와 달리 보려면 실적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디플렉스 네. 실적은 어때요? 상반기 매출이 1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48%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60억, 147% 늘었습니다. 다 됐죠? 네. 많이 늘었네요. 정말. 네, 이 정도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 정도 전방 업황 괜찮은데 300억대는 충분히 나오겠죠,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은 1200억대입니다. 너무 테마 쪽으로만 이어간 게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부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변화가 나와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사상 최고치 실적, 뭐 작년 한 해치 영업이익 육박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조이기 때문에 일단 또 업황에서 많이 쓰인다, 거기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차트는 장기 저항선에 딱 막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못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이런 소재업체들 또 철강 관련된 소재업체들 보통 보면은 실적 발표하고 피크아웃 뭐 다음에 또 잘할 수 있겠어 얘기하는데 전방산업의 업황 보게 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힌다고 하더라도 다시 박스권 흐름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저점대에서는 충분히 더 노려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 정도 밀립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지금 대표님이 긍정의 말씀을 주시자마자 뭐 매수 체결 주문이 갑자기 크게 들어와서 누가 저희 방송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 드문득 듭니다. 보고 계시다면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디플렉스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지금 한 4,900원대 초반대 흐름은 일단 위에가 막혔으면 아래도 막힐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이어가게 되면 6,500원대 정도 가도 쌉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얼만큼 부각을 받느냐의 흐름이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열어놓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티플렉스 그리고 아셈스 오늘 이 두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두셨다면 한 번 더 내용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